서울 중부시장, 을지로 사 있는 중부시장 아닙니다. 굴비골목입니다. 이게 한번 이 중부시장을 수십 년 만에 들어와봤더니 옛날에 기억을 나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꾸미기도 되고 건물도 이 건물은 옛날서부터 있던 건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은 건어물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오늘 일요일이 돼서 많은 곳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새롭게 꾸며서 지붕대로 이렇게 시장, 요즘 재래시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 한국의 시장, 뭐 외국인이 와도 아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우리 가족들이 물건을 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군. 뭐 좀 사셨어? 뭐 맛있는 거 좀 사셨어? 김하고 오징어 채.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이리로 쭉 나가면은 오문이라 그래서 거기가 옛날부터 유명한 오정동 그 뭡니까 함냉면집, 뭐 흥남집인가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으로 나가면 이곳은 지금 중부시장 안 상가입니다. 중심, 현재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제일 중심지죠. 저희가 이제 이따 저 일문 쪽으로 나가서 방산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 이제 방산시장을 중부시장 들렸다가 방산해서 앞에 건너다 보이는 광장시장 입구에서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저리로 갈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 시장, 옛날 재래시장했던 방산시장, 중부시장, 동대문 광장시장, 광장시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광장시장 있고, 저기는 제 기억상으로 우리나라 그 60년대, 50년대만 자유당 시절에도 이렇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저 골목 입구가 선거리가 제가 그때 서울 처음 올랐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 있던 곳을 다 뜯어내고 살렸죠. 확인해가지고 같이 만나가고 밑에를 가던 그게 낫잖아. 아니 사람이 저렇게 커? 네. 맞네. 사람들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분야에서 꽈배기, 꽈배기 사 먹으려고, 꽈배기, 유명한 또 꽈배기 집이라고요. 이 외국인은 또 계속 그 청계천을 감상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식이 봤어, 왔어? 권유도 왔다. 권유도 왔고? 어디 있어? 어서와. 이게 뭐, 이 만남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촬영 좀 해야지, 이렇게. 이게 뭔데. 반갑다. 자, 한번 찍어봐. 아, 그래. 그냥 동영상으로 이거 담은 거야, 이건. 우리 친구들, 오랜 친구들, 오늘, 오랜 친구들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참, 잘, 이렇게 봐봐. 아, 이게 너무 폼 잡지 말고 웃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난이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원래 암. 네, 너 암. 유명한 빵집이구나. 여기 입안 들어오면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자유당시 때, 50여 년 전, 그때 당시 여기서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 서울 오면서 그때
어머님과 여기서 처음 만나 서울 와서 처음 구경을 했던 곳입니다. 그 시장에 이 골목길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일요일이 돼서 가게분들을 많이 닫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일요일이 돼서 사람 없는 거야. 일요일이 돼서 지금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쌍수가 할머니 놓고. 일로 와. 어디 가는지 사람을 놓치겠어, 이런 거. 올라가세요. 아, 경치 좋다. 나도 안 먹어. 난 육회는 못 먹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 거죠, 우리 거. 우리 종로구가의 보령약국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집도 있어. 아, 어디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가고.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장간에 떡 줄을 섰네요. 이 떡볶이 먹으려고. 와, 맛있겠다. 다 찾았어요? 사람 다 찾았어? 여기는 호떡집이네. 호떡집. 막걸리 먹어요. 와, 이쪽으로 가라. 여기는 한복 문화 체험관 한복집이 이쪽에 있는 모양이네. 녹두지 하려면 맥도리 된걸 된걸. 젖돌. 오늘은 두루두루 광장, 동대문 광장시장 안에서 지금 찍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의례. 여긴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뭐냐? 뭡니까? 순대. 오. 순대 손질을 하시는구만. 어, 이 순대들 줄이 엄청나네. 어? 줄 많이 서 있는 데는 다 유명한 집이야. 대구 매운탕 이지 좀 맛있고 은성했지. 대구 매운탕도 맛있다고 하네요. 우리 박건효 씨가. 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아, 옷감 짜투리 파는 데라고? 어, 여기 이런 데서 침구류 침대. 다 이런 곳이네. 옷감. 걔가 이제 13년 만에 들어왔잖아. 아, 이제 청계천 나왔습니다. 네, 청계천을 왔습니다. 어디 내려가는 대로 해서 계천을 내려가야지. 어? 세운상가 쪽으로 좀 걸어가서, 그래. 참, 70대 시녀들의 노익장입니다. 걷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들이구만 걷는 게. 광장시장 문을 닫아서 이런 데는 이 큰 길가, 청계천 큰 길가 옆에는 다 그 문이 일요일이라 닫혀 있습니다. 먹거리만 그냥 풍성풍성 사람이 많네. 웅성웅성. 청계천도 이렇게 왔으니 한번 내려가서 구경도 하고. 언제 또 여기 오겠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어, 여기 왔다 가는 게. 어우, 저 고기는 봐. 저기 저거. 어? 저거 찍어. 내려가서. 아. 고기 구경하시오? 이거 봐. 어, 이거. 이 얼룩. 와. 와, 엄청나 크네. 한 60cm 나올 것 같아. 나? 찍혀. 와, 오리. 이쁜 오리. 오, 숲속에 숨었네. 여기도 있네. 지금 먹을 게 이렇게 있나 봅니다. 버드나무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짧게 크게 있던 게 없어지고 여기 옛날에 아세역장이 여기 있어서 새로운 지적이고 여기 세운상가 지금 저기서부터 세운상가 높이는 똑같아. 어? 그치? 세운상가는 옛날에 지금 똑같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저기에 재개발을 되면서 지금 건물들이 고층들이 이제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쪽이 여기도 아마 이런 식으로 들었을 것 같아. 여기도 탁 들었을 거야. 고양이가? 어. 그거 뭐라고 둘이가 저거를. 여기가 이제 세운상가, 세운청계상가. 이거 옛날에, 이게 옛날에 이거 여기 너 옛날에 여기가 무슨 골목인 줄 아냐? 세운상가 자리가? 기억하니? 이게 안... 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전철 타려면은 여기 가면 좌측으로 가면 을지로 사가 우측 가면 을지로 상가니까 여기 저기 나오면 을지로 나와서 좌측 가면 전철 있어 그거 타고 가시면 잠실역에서 갈아타시면 잠실역으로 가시면 그래. 가겠습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청계천을 지나서 을지로로 왔습니다. 을지로 옛날에 이게 삼풍상가였었는데 이 앞에가 지금도 삼풍이라고 써 있네. 국도극장 자리가 바로 저기잖아. 호텔 국도. 거기가 옛날에 국도극장 자리야. 어?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네. 아, 언제 여기 오냐고. 이게 모두 지하까지 가네? 자, 별걸 다 타봅니다. 별걸 다 타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진짜 이런 소수 독재도 갖다가 자 올라왔습니다. 또 이 길을 또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갔다. 이곳이 3층인가 봅니다. 자 나가봅시다. 야 여기가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이네. 오. 현재 모습. 75년도에 이거 만든 거예요? 아니, 1975년도에 이 모습이었다고. 아, 75년도에. 현재는 지하철 없을 때 아니야, 이때는. 그렇지, 그렇지. 현재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 쪽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오시는지가.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나가고 진짜 아니 지붕도 구경해가면서 이런 건물도 보면서 이런 이런 집만 다 있다 야. 옛날에 우리 관광 와서 지금 아니 스레트도 있어 스레트 집. 그 물건들을 그 배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이 저가 책에도 조그만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야, 이 이런 집들 봐. 이거 옛날서부터 있던 집들일 텐데 지붕에. 예. 네, 남산 타워도 이렇게 각 있는데. 남산 타워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이모저모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리 쭉 가면 중구청이지? 그렇지. 냉면집들. 이리 가면 중부시장 냉면집 쭉 앞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 풍전호텔 입구가 여기야. 이리 쭉 가면 냉면집. 풍전호텔 입구입니다. 아파트. 진양산과 꽃산가인데 지금도 꽃이네. 예, 이걸 먹으러 쭉 나가면 돼. 옛날에 여기에는 양장점이 유명했던 골목이에요, 이 골목이. 옛날에는 이제 양장점이라 그랬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자들 옷 특히 그런 게 이쪽에 옛날에는 여기가 유명해. 일로 쭉 나가면은 이제 그 옛날에 스크라극장 했던데. 아, 명복극장 있는데? 아, 명복극장 우측이고 스카라극장 했던 데가 있지. 기건로고. 맞아. 아주 오래된 데야 여기가. 이거 오래됐어. 그리고 저 맞은편에 이 검은 건물이 스카라극장 있던 자리야. 이 저 건물이. 이 건물이 스카라극장 자리. 만나던 모나미 다방이 여기 근처 어디야? 야, 여기 명복극장 자리 아니야? 여기 지금 건물이 새로 서는데 모나미 다방이 여기 어디 있었어? 스크라는 어디? 아, 여기. 이게 명복극장 자리야. 여기가 이게 명복극장. 신현균 예술문화재단이라고 적혀 있네. 저기 보니까. 기부했어. 야, 진짜 신영균 영화 예술센터라고. 내가 명복장 자리고 그 밑에가 이제 명보제가 그래갖고 제가로서도 이렇게 유명했던데 여기가. 그리고 요 밑에 우측으로 을지로 쪽으로 가다 보면 한국체육관이라고 있었어. 그렇지. 복싱 뭐 이런 거 유명하지 옛날에. 근데 지금 공사하네. 옛날에 여기 터널 가려면 여기서 바로 타고서 남한산서 남산으로 해갖고 1호 터널로 해서 그렇게 나갔겠지? 한남동에서 바로 빠졌어. 천안 또 유신고속이 이제 수원. 수원 저 수원을 위주라고. 이제 이 앞에 이제 하얀 빌딩이 옛날에 이게 쌍용 빌딩인데 쌍용건설 쌍용그룹 때더니. 야, 우리나라 호텔은 이렇게 저기 하지 유럽 가니까 이태리 이런 데는 호텔 2층, 2층짜리 호텔들이 많아. 이렇게 우리나라 모텔 같은데 그냥. 그런 식의 호텔들도 많이 있어. 그리고 시내에 있는 호텔들 높은 거 보면은 다 옛날 건물들이 돼가지고 별로야. 우리나라는 새로 호텔들을 이고 건물이 되니까 깨끗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을지로 골뱅이 골목이 되는 거야, 이 뒤가. 어디가? 여기서부터 우측이 골뱅이야? 을지로 골뱅이 골목. 옛날에 밑에 그 저 일본의 척상 가옥 있었어, 요 안에. 일본인들 척상 가옥 옛날에. 그 이쪽 여기서부터 이게 을지로 골뱅이 골목이야. 여기가. 그렇구나. 지금 저 앞에 백병원이 보이잖아. 그래. 그렇구나. 백병원이 이제 저렇게 됐지. 옛날에 백병원도 서울에서는 그래도 큰 병원이었어. 알아듣지, 그럼. 이 사거리 여기가 요 좌측으로 올라가면은 중부경찰서 영락교회. 노랑풍선도 건물이 커졌네. 여행사인데 노랑풍선이. 이 경찰서 중부경찰서 여기 있고 이 안에가 경찰서 안쪽이가 영락교회야. 저기 저 추리 앞에. 아, 이쁘게 해놨네 영락교회. 있고 두 번 찍어. 여기 어디야? 영락교회. 어? 영락교회. 저 아내가 영락교회야. 네, 백병원 앞을 지나서 영락교회 백병원을 지나서 명동 쪽을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중앙극장이 있었지. 건물이 성모병원이었어. 성모병원이 옛날에 여기가 성모병원이었다. 이제 뭐 명동 성당 위에 탑이 보입니다 지금.
옛날에 중앙장에서 외국, 거의 외국 영화 상영을 많이 했지, 중앙장. 3일로라는 노래도 있었어. 옛날에 여운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3일로. 이곳이 바로 3일로입니다. 예. 옛날에 그 영동성도 있고 성모 공연 했던 자리요. 여기가 활동해서 하던 곳이라고. 아, 그래? 여기 써 있어. 오. 그렇구나. 예, 이제는 명동 성당, 명동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앞에 YWCA, 예, 그 건물이 들어오네요. YWCA. 유명하죠? 민주화 운동에 저기서들 모여가지고 숨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호텔, 로얄 호텔, 명동 로얄 호텔이 있습니다. 이 밑에도 막 이런 완전히 뭐 편의점 소장 엄청나게 여기도 변했네. 이 안에 꽃가게도 있고. 어, 그러네. 오, 아주 여러 가지 그 이 밑에에다가 이렇게 상점들이 들어섰네. 여기가 와 명동성당. 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걷다 붙이고 싶지 않아. 셀카를 잘 찍고 계십니다. 네, 마리아 엄마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마리아 어머니 찾아봐도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성당을 담아봤습니다. 명동성당을 살펴보고 지금 로얄 호텔. 예, 명동의 로드입니다. 아, 참 많이 변했죠. 이 안에는 그 옛날에는 창자라방도 있었고 옛날 얘기입니다. 오빠 내가 어떤 얘기 했으니까 애들이 막 그래서 미치면서 못 찍는 사람도 옛날에 명동극장, 명동극장이 아니라 뭐 명동극장인가 뭐 있었지 옛날에 우측에 왼쪽에. 어. 유네스코에 관한 아야 야간이 되니까. 아, 코스모스 백화점은 바로 저 끝에 버리고 미더파 맞은편 쪽이고 옛날에 먹거리 어우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여기도 먹거리 어, 아이도. 어. 그런 의리가 있었어. 그냥 이렇게. 근데 저 직국회, 육군 애들이 직국회들, 어? 훈련 나오는. 아, 이군가 보다.
명동 예술극장. 이게 명동극장 옛날부터 있던 거. 국립극장. 옛날 명동극장. 옛날 국립극장이야 이게. 어, 옛날 국립극장이야? 정수동으로 이사가기 전에. 그렇구나 이름이. 이게 지금 명동 예술극장. 이거 아주 오래된 건물이 이 건물이. 뭐 역사가 있는 건물이죠. 여기 뭐 명동 중간 사거리 어디가 어딘지 뭐.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 맛땡, 만두, 호떡, 다 통틀어서 파네. 이건 뭐야, 가리비엔치죠. 가리비에다가. 별거 다 파네. 엄마. 50년 죽었다고? 이게 뭐야? 명동 파출소는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있네? 파출소 앞에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디 있었어? 그 저쪽 우주 오른쪽에 그 청자다방 옛날에 있었지? 70년대. 맨 먹을 거 투성이네, 여기가. 우리 사먹고, 우리 면을 하고 우리 들어와가지고. 계란빵. 5단지에서 저 광장 순사형광장 헐리면 돼 있어. 아이고 5단지에서 와 저 미도파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 했던 자리 지금 저 프라자 와 아주 그냥 멋있다. 어? 맨하탄에 있는 것보다 더 멋있다 한국계. 맨하탄도 대단하지요. 한국이 좋아요. 옛날에 허니 어디 갔어? 옛날에 여기로 올라가면은 그 가수들 송창식 얘네들 오비스 캐빈 그 노래하는 데가 있어. 여기 그 오비스 캐빈 옛날에 여기로 올라가면은 김정호 뭐 이런 그런 애들 불렀잖아. 그 이제 우리나라의 통키타 가수들의 그 이제 전성기를 만든 데지 여기가. 세시봉도 있지만은 코스모스 거리 어디였어? 코스모스 여기 코스모스 자리 걸라? 옛날에? 여기? 백화점 자리, 코스모스 백화점. 이제 코스모스에 그, 윤, 그, 뭐야, 그, 트리플리오, 홍창식이. 그 걔들 사고 있고, 요 뒤에. 걔들이 공연을 했었어. 어디 갔어? 야, 나이키 매장도 엄청나게 크네. 뭐 이거 때는 못 다니겠다. 그럼. 야, 이 호떡 가게는 어디 가든지 줄을 서네. 어? 미국 가서 호떡 장사나니까. 계란빵 장사는 이게 손이 없어. 호떡 가게는 있네. 어? 이게 달고나. 여보, 이거 달고나 봐, 달고나. 옛날에 이렇게 아치가 있었잖아. 명동 입구라고 아치가 있었지. 저기가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 자리예요. 예. 없어졌지. 그래갖고 우측에 롯데하고 저 위에 길에서 연결시켜놨잖아. 영프라자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롯데 백화점하고 우측이 롯데 백화점이니까 또 영프라자. 명동 저거야? 명동 먹이야? 명동 입구입니다, 여기가. 자, 오늘은 이렇게 명동을 구경, 한바탕 구경, 명동을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제 을지로 쪽, 을지로 입구 쪽으로 나가서 네, 전철을 이용합니다. 자, 롯데 호텔, 맞은편에는 지금 롯데 백화점 에비뉴 명품관 여기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다. 그가 임박하니까 이렇게 출입서부터 이렇게 멋있게 꾸며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